Nice Game TV.안녕하십니까. 챔프 알뜰장만 프로젝트 롤마켓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 많은 분들이 오늘 세일 챔프를 기대하셨을 텐데요. 지난주 직스가 정말 절찬 위에 판매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정말 오늘 시간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 새벽 1시거든요. 잠을 자지 않고 이 시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스트 단군이고요. 제 옆에는 오늘 우스님. 네. 우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리입니다. 네. 명함 하나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하강, 우스 대리님. 네네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네. 오늘의 우스. 네. 바로, 직함이 대리이기 때문에. 네. 대리 우스입니다. 네, 대리 우스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주로 직업, 무슨 일 하시죠? 회사에서는? 주로 대리라서. 운전을 주로. 앞뒤가 똑같은. 전화. 1588, 1588. 여러분들 전화 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그렇죠. 예, 오늘 우스님 바로 모셨습니다. 네. 오늘 우스님이 소개하실 오늘 판매되는 제품 어떤 제품인가요? 저랑 비슷한 친구죠. 아, 비슷하다고요? 본인과? 어떤 면에서? 제가 대리라면 그 친구는 다리. 다리? 네. 다리 우스. 그렇죠. 제가 듣기로 이 친구가 원래는 다리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리 없었는데 네. 그 어감이 너무 안 좋아서 다리 우스로 바꿨다는. 아, 다리 우스? 의족. 사실은 그 다리 우스라는 챔피언의 다리가 네. 의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중에 하나만이, 세 개의 다리 중 하나만이 진짜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챔프 여러분들, 오늘은 바로 다리우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리우스, 옆에 계신 분 다리우스, 오늘의 챔프는 다리우스. 오늘 다리우스 챔프, 많은 분들이 정말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아, 그렇죠. 이 챔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 모르는 기능과 함께 네. 이 챔프에 대한 사기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동안에만 역대 최적화 찬스를 여러분들께 선보이고 있어요. 요새 뭐 홈쇼핑에서 유사 상품으로 뭐 무슨 만들어야 되는 무슨 도깨비 믹서니 장미칼이니 이런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유사품이에요, 유사품. 다리우스 하나 구입해 두시면 집에서 어떤 것이든 하실 수 있다는 거. 좀 그런 거 저희는 오늘 그냥 편안하게 사실 과장 광고 없고요. 아, 과장 광고 그대로.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네. 뭐 과장님이 없어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과장이 없어요, 저희는. 네네. 과장 광고 저희 사실 네. 그대로만을 보여 드립니다. 과장 광고 저희 대리밖에 없습니다. 대리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사실 그대로만을 여러분께 알려 드리면서 네. 정말 진실된 방송으로 여러분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75RP로 판매되는 제품 네. 487RP로 정말 역대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영상 한번 보면서 네. 아, 이 영상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과장 없습니다. 아, 예. 부장도 없어요. 네. 사장도 없습니다. 사장 아우 진짜. 오로 대리만. 사장 술 먹고서 저기서 아, 사장시켜버리려고. 진짜. 아, 농담이고요. 네네. 대리우스만이 존재하는 실제 저희가 플레이 영상이죠. 아, 그렇죠. 실제 이게 무슨 여러분들 뭐 제가 조작한 게 아니고요. 조작방송이 아니라 실제로 이 랭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네. 랭겜으로 저희가 오늘 판매되는 이 제품 대리우스를 가지고 다리우스와는 달라요. 대리우스를 네, 가지고 보여드린 바로 그 영상을 저희가 플레이 영상이에요. 네네네. 과장 없습니다. 그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호우! 다리 잘 빌리지 않는다고요? 소리만 요란하고 전혀 갈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초특급 할인 상품 짐승, 바위, 강철, 벌레까지 단 한 번의 회전력으로 강력한 철사력 호우! 잘 갈립니다. 뭉쳐있는 입자도 단발의 가루로 썰어도 고장나지 않는 내구성 썰고 지금 바로 다리수와 함께 적들을 토막내세요. 지금 바로 구입하세요. 대리우스입니다.
네, 대리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장면은 과장된 장면이 아닙니다. 아, 그럼요. 오늘 여러분께 직접 이제 플레이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저희 그 직원이 네네 롤마켓 주식회사 롤마켓 직원이 직접 플레이한 영상을 그냥 저희 보여드렸을 뿐이에요. 아 그렇죠. 뭐 다들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이 정도는 뭐 오늘 판매되는 이 데리우스를 구입하신다면 여러분도 바로 솔랭에서 쿼드라 펜타 뭐 우습게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세요. 그래서 데리우스. 데리우스. 우스. 우습게 하니까 데리우스예요. 우습죠. 그런데 굉장히 우습네요. 자 오늘 데리우스 직접 이제 플레이해 주실 텐데 네네. 오늘 뭐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뭐 각오라든지 네네. 판매되는 제품 이게 실제로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어필하고 싶은 내용 뭐 그런 거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강력한 절상력이 좀 무섭기 때문에 일단 사용해서 있어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 실제로 뭐 손이 베이거나 아, 그렇죠.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워낙 모든 걸 다 잘라버려요. 네네 다 잘라버립니다. 근데 사장을 못 잘라. 그게 문제야. 대리기 때문에. 네. 대리 밑으로만 그렇죠. 자를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절상력이 어느 정도이냐면 네네. 조선시대나 어떤 중세시대에 내시들을 뽑을 때 이 데리우스가 출동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그냥 싹둑싹둑 그냥 싹싹 싹둑 단칼에 거기다가 그리고 실제로 그 내시들이 본인이 내시가 된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죠. 시간이 어느새 내시 그럼요. 네. 아 그래서 데리우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거기... 조선시대에도 이 데리우스는 존재했다는 거 역사 공부도 하는 거죠. 네. 거기다 또 사실 최신 유행 코드 소비자분들의 기호를 맞추는 게 단순히 기능성만 있어서는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기가 좀 어렵잖아요. 아,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리우스를 대표하는 무기가 있죠. 여러분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아마 되게 다들 좋아하실 겁니다. 도끼. 도끼? 그렇죠. 아 데리우스가 들고 다니는 게 도끼잖아요. 네, 도끼 좋아하시죠? 아 굉장히 좋아하죠. 아 도끼 싫어하는 분 있을 리가 없죠. 그럼요. 아 네. 옛날에 그 선녀 나무꾼에서 아 네네. 나무꾼이 들고 다니는 게 뭡니까? 아 도끼. 도끼죠.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도끼. 또 도끼가 바짝 올랐어요 오늘. 그럼 플레이 영상 보여주실 텐데. 네네. 좀 걱정이 돼요 좀. 아유. 너무 그냥 일방적인 경기가 나올까 봐. 아, 오늘 그건, 또. 그건 항상 제가 적당히 맞춰서. 저희가 때문에. 그냥 이 실제 있는 그대로의 데리우스를 보여드리게 되면 네네. 워낙 또 일방적인 경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이 데리우스의 능력치를 어느 정도 낮춰놓은 상황입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구입하시는 그 제품은 지금 보시는 거에 거의 두 배, 세 배 이상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계별로 이 또 절상력을 여러분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이게 1단계부터 9단계까지. 네, 그렇죠.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몇 단계로 절상력을? 오늘은 제가 일단 한 2단계 정도로 여러분께 2단계 살짝, 네, 보여드리고 2단계 너무 약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 정도면 아마 충분하지 않을까. 네. 2단계로 2단계만은 카서스가 존야를 쓰기도 전에 아마 죽여버리실 수 있을 거예요. 한 3단계부터는 제가 보기에 존야를 잘라버린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아, 그렇죠. 아. 존야를 띵 씁니다. 하지만 아까 보시죠. 기계, 금속, 그럼요. 바위, 그럼요. 벌레까지 존야를 쓰고 끼어놨는데 상반신 가반신이 분리되는 그런 마법과 같은 현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3단계까지는 존야를 그냥 잘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거 밸런스 상의 문제로 인해서 2단계까지만 네네.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구입하신 여러분들은 9단계까지 하셔서 아 그렇죠. 바론 머리를 그냥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주의하셔야 될 게 바론 사냥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바론이 다시 자라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뿌리까지 잘라버리거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뿌리까지. 네. 아예 그냥 그럼 바론이 다시 생성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바론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오해하시는데 밑에 뿌리가 있어요. 바론이 뿌리가 있죠. 그래서 네네. 못 움직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9단계에서 그 바론을 잡으면 바론이 원래는 몇 분에 다시 나오죠? 바론이 굉장히 흥분되게 다시 나오는데 뿌리가 잘리다 보니까 못 나오죠 그다음에. 아, 그렇죠. 나오죠. 그래서 바론이 맵에 한 번밖에 생성이 안 되는 그런 기이한 형상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네. 그것은 버그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데리우스의 어떤 절상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네네.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네. 그래서 나온 드라마가 이제 뿌리 깊은 나무. 아, 그렇죠. 그런 또 드라마가 예전에 있었죠. 그렇죠. 지로라고 네. 있네. 그렇죠. 아 그렇죠. 저희 보고 한 소리는 아니었어요. 아, 그럼요. 네. 그때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선시대에 이미 데리우스가 존재했다. 네네. 조선시대 또 세종대왕님께서 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이 데리우스를 보고 뿌리 깊은 나무 이렇게 보고 네네. 제가 플레이를 해볼 텐데 화면 잠깐 넘겨주실까요? 아 그럼 이제 뭐 간단하게 뭐 사실은 데리우스를 플레이하시는데 특별한 그 뭐 세팅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천천히 보여드리면서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데리우스로 룬 세팅은 어떻게 하도록 하죠? 네 아 넥타이가 마이크에 지금 낀다고
적당히 좀 해주시고요. 오늘도 대리시라고 양도까지. 대리, 아직 대리니까요. 네. 네네네. 자, AD 딜러 룬을 구입하셨습니다. 뭐 룬이나 뭐 이렇게 간단하게 뭐 특별히 설명드릴 거 없는데 보여드리면서 한번. 그리고 사실은 이 데리우스가 스토리상 네. 이 형제 관계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 홍철이 형이랑 또 그렇죠. 네네. 드레이븐과 네네네. 형제 관계인데 성이 또 달라요. 그렇죠. 사실은 다리우스 그리고 아 데리우스. 네네. 데리우스와 드레이븐. 어. 배다른 형제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렇죠. 아 이런 것도 방송에서 막 말해도 되나요? 약간 막장 오르락공주 느낌 나는데? 아니요 아니요 왜냐하면은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의 기호를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새 좀 그 구매력이 높은 사실 데리우스의 가장 많은 소비 계층은 우리 아주머니들이거든요. 아 그렇죠. 아주머니들이 좋아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불륜 그리고 출생의 비밀, 출생의 비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데리우스의 네. 출생의 비밀 저희가 이 게임 진행하는 동안에 그렇죠. 또 여러분들 흥미진진하게 대리우스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네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한 가지만 살짝 말씀드릴까요? 데리우스가 도끼를 들고 다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드레이븐은 뭘 들고 다니죠? 도끼를 들고 다닙니다. 그것도 두 개. 그렇죠. 그 도끼가 네. 데리우스는 금도끼예요. 갑니다. 말도 없이 들어. 소리만 요란하고 전혀 잘리지 않는다고요? 호!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초특급 할인 상품 짐승 바위 강철 벌까지 단 한 번의 회전으로 강력한 철상력 호! 뭉쳐있는 입자도 단번에 가루로 썰어도 썰어도 고장나지 않는 내구성 썰고 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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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쫙 썰어 쌀고 고자라니 고자라니 지금 바로 다리우스와 함께 적들을 토막내세요. 지금 바로 구입하세요. 데리우스입니다. 경기 들어왔습니다. 네. 네.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뭐 데리우스를 사용하시기 전에 뭐 간단하게 이런 세팅 정도는 여러분의 뭐 기호에 맞게 아 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저는 데리우스니까요. 그렇죠. 자신에 맞게 키 세팅을 일단 하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네. 오늘 또 이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우스님을 모셔서 네네. 실제로 롤마켓 주식회사 대리로 활동하고 있는 대리 우스님, 우스 대리님을 네. 모시고 탑을 가나요? 아, 네네. 영약 시작을 하셨네요. 아, 그렇죠. 2단계 절상력을 가진 대리우스로 네.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이제 헷갈림 신스킨 출시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이런 성인자들도 데리우스와 함께라면 흥겹게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만간 저희가 또 이 출시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네네. 저희가 조만간 여러분께 선보이는 그런 자리를 그렇죠. 쇼케이스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공원에서 네네. 쇼케이스 또 바둑 두시는 장기 두시는 할아버님도 모시고 아 그렇죠. 쇼케이스 한번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그런 게 흥미를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상대 아버님께서 네. 오늘 데리우스의 첫 번째로 갈릴 상대는 우리 또 신지드군. 침대 위의 강자. 아 지금 같은 라이너가 신지든가요? 아 그렇죠. 신지와 다리우스의 상승 관계 어떻게 되죠? 아 당연히 데리우스가 위죠. 아 사실 데리우스는 누가 와도 네. 최근에 어떤 핫한 챔프라고 하죠. 자크가 와도 아 그냥 싹둑싹둑 다 잘라버린다는. 네. 심지어 제가 듣기로는 이 궁을 썼을 때 데리우스의 궁을 맞으면 자크가 패시브가 발동하지 않는다는. 아 그렇죠.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자크가 패시브의 기원 자체가 사실은 데리우스 때문입니다. 왜죠? 녹서스의 단두대로 자크를 한번 딱 그냥 써봤더니 자크가 네 조각이 돼버렸어요. 거기서 영감을 얻은 라이엇의 모렐로 영감이 이거를 그러면은 세포 분열이라는 패시브로 만들어버리자. 그래서 시작된 게 자크의 패시브죠. 아, 또 그런 또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군요. 아, 역시 그렇죠, 그렇죠. 영감을 얻는 데 역시 모렐로 영감이 아, 그렇죠. 영감을 많이 받아요. 아, 네. 영감이 없어요, 근데 요새. 그렇죠. 자, 일단 시작하는데 아이고 네. 침대 위 강자. 아, 네. 잘라 버려야죠. 아, 그 잘라 버려야. 아, 침대 위 강자 잘라 버려야죠. 더 이상 강자가 되지. 야, 네? 침대 위 약자로. 아, 그렇죠. 침대 위에 레빗으로 만들어 버려야죠. 레빗이면 다행이죠. 아이고. 아예 제로. 아유, 제로로. 아, 그럼요. 아 정신 못 차리죠. 아 그럼요. 잘릴까봐. 아 그렇죠.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우면 방패고 뭐 그냥 잘려버립니다. 그냥. 어어어. 아 예.
벌써부터 그냥 피를 철철 거기서 흘리고 있죠. 아, 저 보라색이. 아, 네네. 저 피군요. 네네. 다리와서 맞은 흔적이군요. 출혈이 멈췄어요. 그럼 다시 출혈이 나게 해야죠. 아이고. 아, 예, 아 이거. 아이, 아유. 아, 예. 잘라버렸어. CS까지 그냥. 아, 잘라버려. 좋습니다. 네. 이랩 찍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이블린 정글이기 때문에 저기 상거리 부시에 있는 와드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아, 왔어요. 아, 왜? 잘라버려야죠. 아, 왔으면 가야죠, 이제 지금. 아, 오지만 아무것도 못하네요. 네, 또 피 흘리는 거 보세요. 아, 그렇죠. 보라색 피. 잘라버려, 그냥. 계속 피 흘려요. 아, 잘라버려. 그럼 저 친구가 뭐라 하겠습니까? 다시 오겠죠. 골렘을 먹고 다시 오겠죠. 오면 잘라버려. 이블린은 사실 뭐 자를 곳이 딱히 네. 떠오르진 않는데. 아, 도끼. 예. 네. 본인이 들고 있는 게 이제 도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 아, 망토도 들고 있네요. 네네. 네. 이분은 이제 골렘을 먹고 다시 오겠죠. 자, 3렙 때, 3렙. 네. 어, 핑 찍은 거가요, 지금? 아, 이거 네. 죽었네요. 둘 다 죽었네. 아, 상대방이. 아, 예, 그럼. 아, 저 뭐 잘못 당기신 거 아닌가? 아니죠. 잘라버리기 위해서. 어. 잠시 예열 작업을 한 거죠. 칼을 한번 갈았군요. 네. 자, 이거는 저만 쓰고. 아, 신지도 이미 죽었죠. 야. 피를 철철 흘리다가 여기서 300 골드가 딱 뜨면서. 네. 죽었어요. 죽었군요. 아, 전사하면서 네. 1킬이 올라갔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신지드가 지금 안 보이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신지드가 안 보이면서. 네네네. 저, 다음 템은? 아, 다음 템. 역시 뭐 남자라면은 도란 아니겠습니까? 아, 도란 거. 아, 그렇죠. 또 도란도란하게. 네네. 갑니다. 같은 대리끼리 뭐. 그렇습니다. 아, 네. 오늘 이제 플레이 하시는 분은. 아, 그렇죠. 롤마켓 주식회사 우스 대리님과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이거 또 제가 신지드 킬 해줬는데 여기서 미드가. 아, 미드가 여기서 또 똥을 싸네요. 아. 하지만 이런 벌레도. 잘라버릴 수가 있죠. 그렇죠. 잘라버려, 그냥. 그렇습니다. 네네네. 사실 다리우스의 진정한 힘은. 네네. 6렙 때 발휘가 되죠. 그렇죠. 녹서스의 단두대. 스킬 이름부터 뭔가. 초간지 아닙니까? 녹서스의 단두대 특징이 뭐냐면. 궁이 또 초기화가 돼요. 그렇죠. 궁 막타를 먹으면. 그래서 하나 자르고 둘 자르고 셋 자르고 넷 자르고 다 자를 수가 있다는 게. 잘라버려. 아, 좋습니다. 한번 죽었던 침대 위 강자. 네네. 사례 뭐 같이 찍고. 아, 근데 침대 위의 강자가 한번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려면은 보통 꽤 시간이 걸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좋습니다. 아, 그럼요. 뭐 제가 아까 CS를 좀 많이 놓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면은 헤카림 양보하는 거죠. 아, 헤카림 또 성장을 해야 되니까. 보니까 헤카림이 지금 막 헤매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아, 길을 못 찾고. 그래서 해시예요. 헤매니까. 그래서 헤카림이 좀 CS를 좀 양보하는 또 양보의 리더. 그런 모습이었죠. 네네, 그럼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너무 이기주의 개인주의적으로 이 세상이 아, 돌아가고 그렇군요. 있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사회, 함께하는 사회, 투게더 월드. 아, 저희가 또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TW. 네.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요새는 투게더만 먹고 있어요. 아, 저도요. 네. 저도 투게더만 먹습니다. 아군이 타겠습니다. 네, 역시 뭐 미드는. 아, 탐 잡으신 건가요? 아, 그럼요. 이렇게 한번 피 철철. 아, 또 피 철철 졸리고. 혹시 못 차리죠? 네. 네, 한번 그냥 걸리면 그냥 로키 되는 거예요. 자. 자, 이제 아까 이블린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어디죠? 부시? 당연히 탑이죠. 탑입니까? 네. 역시 다리우스가 에이스라는 걸 알고 있는 건가요? 네. 돌리고 당연히 탑이기 때문에. 자, 백핑. 아, 둘 다! 이야, 이걸 둘 다 묶어버리네요. 아, 그럼요. 대단합니다. 이야, 이거를. 아, 그럼요. 아, 이거를. 아, 그럼요. 기분 아니겠습니까? 아, 저거 살려보내는 건가요? 아, 그렇죠. 아, 너무 자비로우세요. 네, 잘라버리면 되니까. 아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킬을 주고요. 이렇게 미드똥이. 네. 딱까지 오게 되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너무 이 상황이 너무 즐거우셔서. 아, 그렇죠. 아, 너무 즐거우시네요. 아, 재밌어요. 네. 아,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것 자체가. 그럼요. 아, 역시 균형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사실은 또 분배가 잘못되어 있어요. 아, 그렇죠. 어떤 나라는 너무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못 살아요. 맞아요. 그런 균형을 맞추기 위한. 네네. 지금 탑이 어떻게 보면 제일 잘 사는 미국이라고 본다면 지금 미드 쪽은 약간 좀 처진 나라. 그렇죠. 그런 나라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균형을 맞추기 위한 어떤 그런 데리우스님의. 네, 그럼요. 또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아, 균형을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럼요. 네네. 아, 균형. 근데 균형이요. 네네네. 발음 조심해 주시고요. 아, 예.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섯 번의 전사 중에 제가 죽은 게 두 번입니다. 하지만 우리 편은 어떻게 했습니까? 키를 두 번을 리신이 만들었죠. 무슨 상관이죠 그게? 그건 빨리 알아서 만드세요. 네. 당기고 6렙이에요 신지드가. 아예 뭐 레벨이 중요하겠습니까? 레벨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럼요. 중요한 건 제가 데리우스라는 거죠. 아 이제 본실력 좀 보여주시겠네요. 아 6 찍었어요. 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직 여러분들, 긴장해야 이제부터 됩니다. 아까 보셨던 네네네 그 영상의 모습이 여러분들 눈앞에서 실현되는 저희는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 정치인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저희는 실천하는 한국인. 그렇죠. 기호 3번 데리우스입니다. 댕기고 그렇죠. 점화 댕기고 그렇죠. 녹서스의 단두대 돼. 야 그렇죠. 또 야 너도 일러서 돼. 댕기고 그 와중에도 키를 하나 양보하는. 아 그럼요. 양보의 미더 투게더 월드. 투게더 월드. 투게더. 그럼요. TW라는 거예요. 아이블리 또 그렇죠? 숨어 졸렬하게 혼자 숨어 있었네요. 아, 또 여기서 균형을 맞춰주는. 아, 그럼요. 괜찮습니다. 먹은 게 있으면 누군가도 먹여야. 그럼요. 같이 먹고 클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좋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일단 킬이 시작됐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아, 그렇죠. 이제 시작이에요. 다음 템은 뭐가지? 아유, 잠시. 아유, 괜찮으십니까? 아, 네네. 아유, 아이템까지 왜 그러세요? 아, 네. 왜 그러세요? 입 뺀 좀 가볼러. 아 정부로 한번 아 또 아, 공익사회를 위해서 아 그럼요 아 한번 또 이때에서 우리 데리우스를 그 즐겨찾기 해놨는데 아 유저 저도 자주 애용하거든요. 아 네 아 그럼요. 유저분들은 어떻게 애용하시나 한번 아 네 또 알려주셔야죠. 아 그럼요. 혼자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럼요 함께. 예예예예 네네 예 점화석이요? 아 예 점부 아 왜요? 아 데리우스가 점화 괜찮은 남자 아 점화석 아 그럼요 태워버려야지. 그렇죠. 점화 무슨 뜻입니까? 저기 지금 AP 딜러가 무려 3명이나 있습니다. 아 그런 또 깊은 뜻이. 그렇죠. 그래서 정령의 형상을 가기 위한. 그렇죠. 아 돌려버리는 아, 게. 아 그럼요 그냥. 아 돌아버리겠네요 진짜 아, 보니까. 아 남자는 허리거든요. 같이 돌아버리겠네요. 아 예. 저 한 수 알려주세요. 침대의 강자라고 하는데. 아 네네. 아 안 되죠 얘는 저한테. 아 그냥 뭐 느낌이 다른데. 얘는 그냥 침대 위에 강부자 정도. 아 좋네요. 네 이렇게 공 썼죠?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픈데요? 아 예. 아까 신이드가 아 예 그럼요. 굉장히 아파해요. 어우 막 시름시름. 네. 뭐 화났다고 아, 가스 분출하고 막. 있습니다. 저게 신지드의 고통이에요 사실은. 나인 당기시는 건가요? 아 예. 야 이런 또 모습까지. 더운 여름 역시 프리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아. 가게 두는 거죠. 가게 두어라. 아, 그렇죠. 거의 뭐 이건 카스 수준이네요. 아 네네. 이렇게 양보하는 사회. 아 그럼요. 하지만 저의 이 포획의 쿨타임을 신지드는 정확히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죠? 왜냐면 네. 저는 데리우스니까요. 데리? 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왔어요? 네. 아리까지 올라왔어요. 내 똥은 내가 치운다. 와 이거 그냥 찢어버리나요? 찢어버려! 아 찢어버려! 그는 침대 위에 약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요. 아? 이제 약자가 되었어요. 좋습니다. 강부자예요 그냥. 아 지금 뭐 킬 관여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아, 거의 그렇죠. 뭐 1020% 아, 네네. 활용되고 있어요. 이미 다음 킬까지도 제가 다 만들어놨다는 결국 거 결국 쿨감을 갔던 쿨감템을 갔던 이 점화석의 선택이 네네. 정말 신의 한수. 그렇죠. 네 매주 월요일 네 많은 다운 부탁드립니다. 네 오후 5시에 펼쳐지겠습니다. 새마저 보실 필요 없고요. 네 또 왔어요. 네네. 하지만 뭐 이미 예측하고 있었던 거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자 집에 한번 가야 되나요? 아니요. 안 갑니까? 네. 왜죠? 지금 가려고요. 아 이제 가네요. 그렇죠. 귀한합니다. 다음 템은? 아 역시 한번 보고 오실래요? 아 네 형상을. 아니요. 제가 미리 먹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 네. 음전자의 망토를. 네. 물량은 필요 없고요. 아 그럼요. 바로 두 개 사시네요. 아 목 말라서. 예예예. 아 네네. 지금 신지도 어떻게 됐습니까? 벌써 2데스예요. 아 신지드 킬 없이 2데스에 지금. 저는 2킬이에요. 여신의 눈물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여신의 네. 눈물로 갑니까 아이템은. 그렇죠. 남자가 흘려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그렇죠. 침대 위의 강자. 아 오늘 키워드가 확실해. 12시 넘었잖아요. 침대 위의 강자. 네. 여신의 눈물. 네. 오늘 성인밖에 없잖아요 방송 보는. 어머 큰일나 이거 큰일나는 아, 소리. 아 그럼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 네. 갑니다.
아, 뭐 그냥 뭐 나갈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그냥 여기서 한번 내 거 이만하다. 아, 야. 어, 자신감이? 아, 그럼요. 야, 아니. 야, 이거. 네가 근데 말잖아, 제가 근데 50걸 맞거든요. 아, 네, 네, 네. 어, 그래도 짐승은 역시. 아, 그래요, 그래요. 50이 그래도. 그게 꼬리가 아니요. 아, 50 보고니 깜짝 놀랐어요. 50 심지어 패치가 됐죠. 아유. 50 마지막에 됐던 패치가 뭡니까? 어? 늘어나는 패치. 50에. 아, 거기까지 하도록 하죠. 사정거리가 늘어났어요. 아, 정말. 게다가 그 Q의 사정거리가. 아, 제 사정거리가 늘어났어. Q의 그 방망이. 아, 그죠. 방망이의 사정거리가 늘어났어요. 아, 늘어났죠, 늘어났죠. 아, 이거 뭐래요, 형. 너무 밝혀. 아, 그러니까요. 주책이죠. 그니까. 네, 주책이에요. 근데 나 그 형이 좋아. 아유. 오늘 한번 여기까지가 아. 너와 나의. 그렇죠. 네네. 여기 오면 너는 위험하다. 능력 잘 보여주는 왜냐면 나는 거죠. 이만하니까. 넘어오지 마라. 아, 난 이만하니까. 선거. 근데 침대 강자는. 아, 그렇죠. 지금 눈도 못 맞춰요. 아, 그럼요. 아. 지금 놀랐어요. 놀랐다, 놀랐다. 아. 어? 저만 쓰고 이거 잡으면 잡겠는데요? 끝났죠? 잡혔죠? 아. 너와 나의 차이. 제가 아까 포획을 쓰면서. 다음 포획 쿨을 계산 못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 이게 너와 나의 차이다. 그쵸? 보여주네요. 그건...